이렇게요. 막 쌤뚱 맞죠?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꽃 드리면서 꽃 선물하면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네네. 당황한 것 봐. 당황했어. 우리 새해효과 한번 하고 갈까? 하나, 둘, 셋. 새해효과! 오늘은 새해효과 아닌 체리효과로 같이 네. 진행을 맡은 쇼스트. 박채린입니다. 너무 예쁘죠? 야, 봄 향기랑 너무 무시무시 풍기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이호연님, 우리 네. 일반회원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아이디 변경하셔서 저희 같이 소통해요. 그래서, 오. 오늘 진짜 너무,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봄의 기운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해가지고 패딩을 입은 그쵸. 게 무색할 정도로, 근데 오늘, 따뜻하고 행복했는데, 맞아. 오늘 또눈 왔어. 젠장, 젠장. 젠장. 오늘은 정말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패션 시계. 저희가 이 시계, 패브릭 시계하고 함께 할 텐데요. 저희 많이 보셨죠, 이 시계. 이제 지루할 만도 하실 것 아니, 같아요, 이 그죠? 방송에서 지겹도록 많이 한 시계 네. 방송 중에 최다 방송일 것 맞아. 같은데, 그쵸. 그만큼 많은 네. 분들이 찾으니까, 그쵸? 이게 정말 뉴요커들이 진짜로 핫하게 찾고 있는 제품이에요. 코스모폴리탄의 이제 패션 시계인데, 요즘에는 사실 시계를 그냥 안 차잖아요. 그죠? 알죠? 이렇게 패션으로 많이 차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플라워 패턴의 이 손목 팔찌라고 해야 될까요? 손목 시계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식 카메라를 흔드는데, 카메라 흔드는데. 놀림이 아주 사정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진짜 감독님의 센스가 보이시죠? 제가 며칠 전에 자라에서 치마를 한개산게 있어요. 플라워 패턴의 치마를 네네. 하나 산게 있는데, 거기에 딱 액세서리로 팔찌로 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예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막 그쵸? 너, 꽃밭에 네. 딱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새빵새빵 아니, 너무 아, 예쁘다. 그니까. 근데 요즘에 솔직히 누가 좀 촌스럽게 시계를 이렇게 앞으로 차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팔찌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팔찌 개념이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냥 팔찌 개념? 옆으로도 팔찌 개념, 안쪽으로도 이렇게 팔찌 개념에서 많이 차는 것 같아요. 제 네. 1번 카메라 주세요. 네, 저는 그쵸. 근데 반대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네. 저보다 윗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핸드폰을 보기가 약간 눈치가 보여요. 애매할 때, 시간 같은 거는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핸드폰 이렇게 몰래몰래 슬쩍슬쩍 보는 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나빠 보이죠. 그럴 때 시계가 참 유용해요. 맞아, 맞아. 예쁘면서도 시간 정확하게 볼수 있고, 네. 게다가 눈치까지 안 보이는 아이템이라는 게. 오, 맞아. 시계가, 우리 네. 체린 씨한테 시계라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한테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계 하면 지루함에, 느낌은 왜냐면 맞선을 보거나, 맞선은 맞아. 아니고, 맞선 보는 남자였잖아요, 언니. 미팅을 하거나, 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지루해. 우리 방송처럼 이렇게 지루해. 그럼 시계 보게 된다. 그죠? 몇 그런 거 분이나 많이. 몇 지났나? 분이나 지났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1분밖에 안 지났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코스모폴리탄에 이제 16종으로 인사드리고요. 네. 아니, 코스모폴리탄이 잡지를 보니까 세상에 이 시계들이 그냥 팔찌 대용으로 많이 찬다고 핫하게 나와 있고 지금 난리 맞아요. 났어요. 그래서 지금 패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코스모폴리탄 시계가 저희가 오늘, 몇 프로 할인하죠? 거의 69%할인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69% 할인되는 가격에서 좀 저렴이로 많은 팔찌들을 모아둔 다음에 패셔너블하게 좀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네. 않고, 저는 생각해요. 시계가, 그렇죠. 주는 느낌이 약간 신뢰 같기도 하고, 너를 위해서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시간 약속은 꼭 지켜라 하는 따뜻한 마음 같기도 해요. 시간 약속 중요하죠, 그쵸. 그럼요. 2월달에 이제 졸업식 돌아오고, 네. 왜냐면 제가 졸업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게 그래서 자꾸 졸업에 대한 얘기를 약간 그런 게 하셨구나. 설레어요. 주변에서 졸업 선물로 뭐 갖고 싶니? 뭐 졸업 때는 뭐 어떤 거할 거니? 그치. 졸업 때뭐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줄게 하시는 분들이 네. 고마운 우리 삼촌, 어르신, 할머니가 있어서 네. 그럴 때 어떤 선물이 가장 부담스럽지 않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 아니,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디자인에. 친정동 고양이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 누구, 반가워요.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헬퍼시구나. 헬퍼시구나. 헬퍼? 그럼 오늘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실기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졸업 선물? 졸업 선물이나 아니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졸업이나 입학 네. 선물? 그렇죠. 왜 시계가 시간을 선물한다는 의미도 있죠.